요럴 땐 지인을 만나야죠. 애인이 있든 뭐 각시가 있든 뭐 지인이 있든 간에 이 분들이 운이 좋으면 반대로 역효과로 자기가 갖고 올 수가 있어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말띠입니다. 안 좋다. 안 좋다. 작년도 안 좋았고 올해는 안 좋은데 올해로 본다 하면 몸수 쪽으로 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사주. 뭐 금전적으로 뭐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것도 하는 일도 막히죠. 아, 이 57세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. 분명히 작년에도 시끄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. 되는 일도 안 되고 뭘 문서를 잡으려 한다 해도 안 잡혔을 거고 근데 이제 더더욱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으니까 올해도 문서를 잡는다 하면 안 잡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. 그러면은 이 말기 남자분들 굉장히 안 좋은 운세였지만 그래도 이건 좀 괜찮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요럴 땐 지인을 만나야죠. 57세 남자분이라 하면 이제 주위에 뭐 각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애인이 있든 뭐 각시가 있든 뭐 지인이 있든 간에 이 분들이 운이 좋으면 반대로 역효과로 자기가 갖고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그치만 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운이 좋으면 이 분의 운으로 먹고 사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? 좋은 일이 있으니까. 여자분들은 좀 어떤가요? 올해는 시끄럼도 있을 거고 금전상의 문제도 날 거고 좀 요럴 때는 여자분들을 이제 본다 하면 요럴 때는 좀 지인하고 좀 가깝게도 멀리 있어야 돼. 안 그럼 부딪혀요. 그리고 이때는 외출도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한 다섯 번 나갈까? 세 번으로 줄여야겠죠. 마찰이 생기니까. 이럴 때도 혹시 상가집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되나요?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까운 주위에서 또 누군가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비방을 쓰고 가면 되지. 알겠습니다. 그 비방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른 시간에 한번 또 해볼게요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